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벼그름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월 16일에 다시 공세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7월 16일 남부 집단군사령관 세르게이 수르비킨과 중부 집단군사령관 알렉산드르 라핀 사령관에게 모든 축에서 공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선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이마르스가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마르스는 6월 23일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부터 여러 러시아 목표물, 특히 탄약고를 공격하기 위해 하이마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동의 탄약고가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해 전선을 따라 포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사에서 제공하는 화재 제공 시스템에 의하면 7월 10일부터 포격 횟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7월 6일에 있었던 포격 횟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7월 10일에 있었던 포격 횟수입니다. 딱 봐도 포격 횟수가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7월 16일 시베르스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다리브카와 흐리우리크바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포격도 동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6일 바흐무트 남쪽으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바흐무트 남쪽 25km 이내의 노블로안스케, 세메히리아, 블루미트네, 로티, 베르시나 주변으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특히 노블로안스케와 블레다르 발전소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블레다르 발전소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발전소를 함락시키면 바로 바흐무트로 진격할 수 있는 대평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다르 발전소를 함락시켜야 합니다. 러시아군은 당분간 이 블레다르 발전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에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KH-101 수단미사일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타격을 주려고 했습니다. 두발 정도의 미사일이 드니프로 중심부의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